오늘로 더불어민주당과 더불어시민당의 21대 총선은 공식적으로 끝났습니다. 양당 후보님들 모두 수고 많으셨습니다. 당선자분들께 축하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총선을 준비하고 현장에서 몸을 아끼지 않으신 민주당과 시민당 공동선대위 모든 관계자 여러분에게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 사심없이 나서주신 우회종 최백은 시민당 공동대표님, 당을 잠시 떠나시면서까지 기꺼이 시민당 공동선대위 위원장을 맡아주신 이종걸 위원장님을 비롯한 민주당 의원님들께도 깊이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총선에서 민주당과 시민당은 기대 이상의 국민들로부터 성원을 받았습니다. 국민 여러분의 큰 성원에 깊이 감사드리는 동시에 우리 양당은 그 성원에 보답하는 막중한 책임감을 가져야 하겠습니다. 이번 선거들을 돌이켜보면 국민들께서 주신 의석에는 그만큼의 책임이 따릅니다. 이런 사실을 겪고 잊지 말고 항상 겸허한 자세로 국민의 뜻을 먼저 살펴 일하고 반드시 소기 성과를 거두어야 합니다. 무엇보다도 코로나19 국난의 완전한 극복과 경제 위기를 조기에 안정시키는 것이 급선무입니다. 긴급 재난지원금을 전 국민에게 지급하는 등 선거 기간 중 국민들께 드린 약속도 최대한 신속하게 실행을 하도록 해야 합니다. 국정에 무한 책임 있는 여당으로서 잠시 선거 결과는 잊고 선거 때 가졌던 열정과 책임감으로 앞으로도 최선을 다해 국민의 뜻을 받들어야 하겠습니다. 오래된 일입니다만 독일의 막스 베버라는 사회학자는 직업으로서 정치를 얘기하면서 가장 중요한 덕목이 열정과 책임이라고 그랬습니다. 그 열정과 책임의 균형이 갖춰져야 좋은 정치인으로서 역할을 잘한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저는 지난 한 30여 년 동안 정치하면서 늘 막스 베버의 이 말씀을 잊지 않고 정치를 해왔습니다. 오늘로 공동선대위는 해체되지만 민주당과 시민당은 향후 긴밀한 소통과 협력을 통해서 함께 21대 개헌을 준비해야 할 것입니다. 아울러 시민당은 연합정당이기 때문에 시민당의 소수 정파와 시민추천직 당선자분들은 약속한 대로 본회의 뜻에 따라서 활동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이후에도 민주당은 연합정당에 참여하신 소수 정당에 항상 우호와 협력을 아끼지 않겠습니다. 다만 우리 민주당 당선자들께도 말씀을 드렸지만 등원하시기 전까지는 연합정당에 소속되어 계시므로 민주당과 다른 당선자분들의 입장을 고려하셔서 말씀과 행동에 신중을 기해 주시길 다시 한번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정치하면서 제일 중요한 것이 제가 어항 속에서 살고 있다고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당선되자마자 나는 어항 속에서 살고 있다. 누구나 다 지나가는 손님이 항상 보도록 그런 어항 속에서 투명하게 살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 것이 공직자의 기본 도리라고 생각을 합니다.